여기에다가 애플펜슬 무선 충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 보시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좀 여러 가지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필름이랑 애플펜슬 케이스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소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짧게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고 그냥 어땠는지 잘 쓰고 있는지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투명 실리콘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때는 가죽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를 들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우치로 보관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전철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게 되면 케이스에서 빼면 이 제품 자체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 부딪히거나 망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조금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실리콘 케이스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나름 슬림해가지고 그냥 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좀 자주자주 쓸 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사게 되면 막 접혀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형 막 케이스 같은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그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싫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거치대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방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간편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다리 열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한 다음에 아이패드를 이렇게 세워놔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각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스마트폰도 여기에 올려놔서 무언가를 시청해야 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보관을 하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산 게 있었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쌈디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로고가 써 있는데 애플 펜슬을 여기다가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조금 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충전선이랑 막 충전 어댑터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길 도려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냥 못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찌됐든 여기 홈 보시면 이쪽에다가 거꾸로 충전을 하는 곳이고 여기에다가는 뚜껑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가지고 라이트닝 케이블 선이랑 그 다음 라이트닝 케이블을 애플펜슬과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구입하시면 이걸 홈을 파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 제품. 이 제품은 애플펜슬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선 충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좀 자세히 보면 수저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면 살균 소독기?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애플펜슬을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빼면 이쪽에 라이트닝 케이블 꽂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뚜껑 그 다음에 여분심, 그 다음에 어댑터. 여기 같은 경우는 펜슬을 잠깐 둘 때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거치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막 쓰다가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 안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 뺄 때는 이거 잡고 이렇게 빼면 바로 쉽게 잡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뚜껑 같은 경우는 이쪽 끝에 약간 자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대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쪽 보시면
여기 LED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무선 충전이 될때 여기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여기에다가 애플펜슬 무선 충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 보시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자체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껴놨다고 충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선 충전을 도와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든 이렇게 안에다 보관을 하니까 좀더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필통처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애플 펜슬을 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갖고 다니다가 뭐 어쩔 때는 이걸로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게 되면 이것저것 액세서리들을 좀 많이 사고 싶어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뭐 이거에 관해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편하게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품을 하나에 대해서 리뷰하기 애매한 제품들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모아다가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 좀 좋았다 안 좋았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